잘 부셨습니다. 저희 마지막 곡이고요. 앞으로는 없고요. 진짜 힘들었었어요. 하지만 그 대신 마지막 곡을 들으셨어요. 11분 좀 안 되니까 만족하세요. 너무 힘들어.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? 공연에서 신나서 그런가 봐요. 와주셔서 역시 여러분 덕입니다. 저희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나 페이스북, 트위터에 저희 계정이 다 있어서 이런 곳을 다 찾아보시면 됩니다. 쉬고 싶으시네요. 잠깐만 쉬세요. 콧물이 좀. 그러면 내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? 저희 보니까 저희 조인병원에 나이 적혀있는데 보고 싶은 거 꽤 있더라고요. 할 말이 없으신데. 저희가 원래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무대의 조국이 저희가 인정하던 홍대에 있는 한잔의 룰랄라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온 거잖아요. 사장님도 같이 오셨고 그리고 뭔가 그러한 감정이 계속 여기까지 이어져서 좋고요. 뭔가 이렇게 공연할 때 사장님이 눈에 보여서 참 기분이 좋네요. 좋은 공연 만들어줘서 노원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제 2020년에는 새로운 싱글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공연을 몇 개가 이미 준비가 되었고 여러분들과 자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셔서 감사하고 조심히들 돌아가시고 동양 고집스 동양 고집파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